자, 1부 끝. 1부 끝났고, 1부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부. 그래서 이제, 그래, 결혼하고 이혼, 그렇다 쳐. 그래서 이제, 아니, 아까 우리 매니저가 얘기했잖아요. 지태님 여친 언제 최초 공개할 거냐고. 글쎄,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그걸 나도 모르겠고, 근데 사실, 그래요. 좀, 되게,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어제 낮에, 내가, 내가 딱 봤는데, 좀 약간 첫인상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첫인상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네, 욕심부리면 안될것 같아요. 내가 도둑놈 될것 같아가지고. 내가 도둑놈 될것 같은 입장이어가지고, 내가 나쁜 놈될것 같은 입장이어가지고, 욕심 안 부리려고요. 그냥 뭐, 나중에 뭐, 그냥, 되게 그냥 자주 보는 사이 되면 뭐, 그냥 자주 보는 사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그냥,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성립이 됐어요. 미성년자만 아니면 도둑이 아니라고요? 근데, 나이가 거의 10살 찬데? 띠동갑이 아닌 게 다행. 거의 띠동갑 수준의 차인데? 어쨌든, 미성년자가 아니라지만, 하여간 뭐, 그래요. 솔직히, 뭐냐. 그쪽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 나이 되도록, 여태까지, 뭐, 기반도 확실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대도님급의 기반을 자리 잡고 있으면 나이 차가 좀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대도님하고 윤댕님이 나이 차가 조금 있잖아요? 물론, 대도님하고 윤댕님이 이제, 그분들 이제 결혼생활 4년 차지만, 딱 4년 채웠죠, 이제? 그분들이 2015년 7월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결혼 4년 됐어요, 두 분. 결혼 생활 벌써 4년 했는데,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대요. 다시 태어나도 두 분이 결혼할 거냐. 그래서, 결혼할 거면, 다시 태어나서 결혼을 할 거면 같이 한다. 이런 얘기로 의견이 정리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윤댕님은 결혼을 할 거면 대도님하고 할 거고, 결혼을 안 해도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 했고, 대도님은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윤댕님하고 결혼, 뭐, 이분 얘기를 했더라고. 아, 모쏠이라고요? 아니, 나는 모쏠은 아닌데, 나는 분명 얘기해요. 나는 분명 모쏠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다음 달이면요, 만으로 32이래요. 만으로 할게요. 만으로 32이에요. 한국 나이 3땡. 젠장. 근데 나는 모쏠이 아니에요. 난 모쏠이 아니고 8년 전에 헤어졌어요. 8년 전이면 언제야지? 이제는 기억도 없다. 8년 전에 헤어졌고, 8년 전에 헤어졌고, 그리고, 근데 지금은 나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지금은 내가 학부생 시절 때, 잠깐, 학부생 시절 때 잠깐 그런 좀, 그냥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연락 끊겼다가, 되게 몇년 만에 다시 연락이 닿아서 다시 만난 사이는 있어요. 근데 그 다시 만났다는 사이가 A는 아니잖아요. A는 아닌데 그냥 자주 연락하고 그냥 가끔씩 만나서 밥 먹는 사이는 있어요.
가끔씩 만나서 뭐밥 먹고, 그냥 어디 구경 갈거 있으면 구경 가고, 영화 볼거 있으면 영화 보고, 그런 사이는 있어요. A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잖아. 남이 보기에는 남녀가 단둘이서 막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어, 데이트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손도 안 잡고요. 응? 손도 안 잡고 스킨십 그런 거 1도 없고, 응? 그런 달달한 느낌 1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되게 은근히 그냥 그 연락해서, 어, 오늘 밥 먹을까? 뭐 이러면 만나고. 그런 사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약간 쉽게 생각하면 현실남매. 쉽게 생각하면 현실남매 관계가 있어요. 현실남매, 현실의남매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만난 지한 2년 됐다, 근데. 2년째 그런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딱 그거 굳어졌죠? 그냥 거의 남매로 굳어진 거지, 뭐, 이건. 그냥 같이 살지를 않을 뿐이지. 같이 살지를 않을 뿐이지. 정말 그런 거예요. 되게 그냥 뭐냐 좀 되게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수준 그냥 막 그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응? 막 되게 막그뭐 이쁜 척하면서 막 일부러 막 조금밖에 안 먹고 그런 사이는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런 거 1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먹고, 하여간 뭐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걔도 내가 방송하고 유튜브 한다고 내가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그런다는 건 알아. 걔도 그건 인정해줘. 사진 찍을 시간 막 걔가 줘. 내가 촬영할, 먹을 거 촬영한다고 하면 걔가 촬영할 시간을 막 벌어줘. 근데 걔는 이제 내 동영상에 출연은 안 하죠. 헐, 너무 경험이 없어서 시도도 안 한다고요? 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가 좀 각오를 하면 시도를 할수 있는데, 내가 시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 횟수가 많진 않은데, 나는 그래도 가볍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양다리 걸치고 만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리고 헤어질 때 굉장히 크게 데이면,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그 선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이 사람 만날 때 좋고, 요 사람 또 이럴 때 만날 때 좋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주변에 인맥을 보면 남자 인맥보단 여자 인맥이 많거든요. 그래서 난 그런 여자 사람 인맥들하고 연락하면요, 그냥 뭐 그래요. 그냥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뭐 응? 되게 뭐냐 결혼한 사이더라도 만날 일 있으면 만나고 막 그래요 나는. 맞아, 소개팅 맞선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그거 알아요? 내 동생 부부가 어떻게 결혼한 줄 알아요? 내 동생 부부가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한 거야. 아니 나도 그 결혼하고 이제 몇달 지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그 이제 그 집안 모임 있어서 친척 집에서 모여 있을 때 그냥 뭐그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 엄빠 부부하고 작은 엄빠 부부하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 얘기가 시전이 된 거야. 응? 라떼는 말이야. 뭐 연애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좋을 때 어떤 때가 좋을 때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연애하던 시절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라떼는 마리아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그냥 그 흐름 타가지고, 내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하니까, 재수 씨가, 아주버님, 저희요?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못 물어보다가 그냥 그런 흐름 속에 껴서 물어보게 된 거야. 소개팅에서 만난 거래. 어떻게 소개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래서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그냥 되게 잘 맞아가지고 결혼까지 간 거야. 사실 그래요. 재수 씨가요. 작은 고모 좀 닮았다? 재수 씨가 약간 작은 고모 쪽을 좀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도 재수 씨 처음 봤을 때도 그냥 되게 그냥 익숙한 사람 같았던 거야. 그래서, 그래, 되게 만났을 때 거부감 없는 사람인 거 보니까, 그래. 난이 결혼 반대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약간 그랬던 거지. 왜냐면, 결혼할 사람이 없는데,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없는데, 동생이 먼저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편하죠. 실제로 나 작년에 동생 결혼식 했을 때도요, 하객들이 어찌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응? 뭐냐. 어른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야. 큰아들은 만난 사람 없어요? 큰아들은 결혼했죠?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냥 연애하면 하는 거야? 그냥 둘이 취미생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뭐 취미 이런 건 다르더라도, 뭐 둘이 만났을 때, 그냥 만나서 둘이 같이 뭔가 할수 있는 건 뭐든 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연애한다고 정말 맨날 둘이 서로 전화만 붙들고 그런 사이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연애라는 게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도 굳이 나랑 연애를 하는 관계를 안 만드는 이유가 A라는 사람은 이럴 때 만나면 좋고 뭐 B라는 사람은 이럴 때 만나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 내가 좀 만나는 사람이 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하고 만약에 그렇게 더 긴밀한 관계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의 관계에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그런 걸 내가 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금은.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그래, 연애를 했다가 헤어진다 쳐요. 연애를 했다 헤어지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그 사이에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까지 다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싹 다. 그리고 이제 막 SNS에서 막 서로 막 연결돼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지고 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맥의 반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지면. 네, 어서 와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억지로 연애를 하려고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뭐 내가 뭐 단둘이 만나는 사람이 아예 없겠어. 근데 그 애인의 관계로까지는 안 가는 거죠. 시간만 지나간다고 흐지부지.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솔직히 그런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첫인상이 내 눈에 확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뭐냐, 걔도 어느 이상 마음 열지 말자 생각을 한 이유가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지태님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암드레. 아니, 근데, 맞다. 판사님, 내가 희소식 하나 알려줄까요? 내 유튜브 채널이 16개월 만에 수익 창출이 복구가 됐어요. 처음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 수익 창출 복구됐어, 16개월 만에. 뭔 여자를 생각하냐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요즘 그냥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튜브 각 뽑으려고. 근데 여자 관계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내가 여자 사람하고 연애를 한다면요. 여자 사람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지를 해주고, 내가 어느 정도 좀, 뭐냐, 경제적으로, 내가 소득 수준이 여자하고 비슷해질 수 있을 때까지 여자가 기다려줄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데이트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데이트 비용을 많이 버는 쪽이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래야지 서로 경제적으로 좀 안 위험해지잖아. 많이 버는 쪽이 많이 내는 게 맞잖아.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동년배가 있어요. 동년배가 있으면요, 여자가 직장 더 빨리 들어가잖아. 남자는 군대 2년 갔다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러면 내가 연애를 하지. 근데 그런 것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진 없어요. 내 주변에는. 왠지 아니면 그런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지지를 해주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나랑 결혼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추천을? 하여간 아니지, 1660 Ti는 안 되죠. 최소 RTX급이 아니면 안 되지. 왜냐면 그래픽카드 인코딩이,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인코딩이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MVNC는 1660 Ti도 괜찮아요. 근데 업그레이드된 훨씬 인코딩 화질이 좋은 MVNC가 RTX급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냐, 좀더 좋은 화질로 인코딩하고 싶으면 요즘은 RTX 쓴다고 하던데? 그래서 옛날에는 송출컴에는 그래픽 카드를 그렇게 좋은 걸안 썼었는데, 요즘은 송출컴에도 최소 RTX 2060을 쓴대요. CPU로 돌리면 과부하가 엄청나거든. 그래픽 카드로 돌리는 게 요즘은 시스템 관리가 과부하가 좀덜 걸린대요. CPU, 램, 그런 거 전부 다 전체적으로 무리가 덜 가는 거래요, 그게. 그리고 뭐다? 다음 달에 RTX 슈퍼가 나오죠. 그래서
가격대가 밸런스가 조절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죠. RTX 슈퍼. 그래가지고 그 눈쟁님이 그 RTX NVENC로 돌리는 걸로 바꾼 이유가 그거래잖아요. CPU 인코딩을 하면요, CPU 온도가 진짜 요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방송하는 방이 더워지져요. 그래서 NVENC로 바꾼 거래요. 지금 뭐냐, 눈쟁님, 그 송출컴 2700X에다가 RTX 2060으로 바꾼 이유가 그거예요. 젠2 아마 내가 보기엔 라이젠 9 존버 타려고 지금 그걸 이제 호환성 테스트 한다고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 송출컴은 3950X 나올 때까지 안 바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대신에 물론 3900X는 사서 벤치 테스트 하겠지.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하여간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그 생각이에요. 나는 일단은 그래픽 카드는 X570을 할 거고요. X570 보드 중에서 근데 그 라이젠 9 프로세서를 받쳐주려면 메인보드를 싼 거를 못 써요. 좀싼거못써 X570도. 그리고 그싼거못 쓰고, 그래서 돈 모이는 거 봐서 정말 내가 그 뭐냐 3950X를 모을 돈까지는 조금 모자란데 CPU를 더 이상 안 사고서는 못 빼기겠다 싶으면 그때는 3900X를 타협을 봐서 가는데, 만약에 돈이 좀 생각보다 잘 모이면 3950X를 간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요.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 3700X하고 3800X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를 솔직히 모르잖아요. 방송 돌릴 때. 만약에 그 3800X하고 9900K하고 둘다그 NVENC 돌리고 방송을 돌린다 할때 그때 둘다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비교를 해보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나요? 지금 보니까 9900K하고 3900X하고 CPU 가격이 약간 비슷하게 책정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X570이 G390 보드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570 보드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나올지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결정 못 하는 거예요. 다시 보기 풀 영상이요? 나쁠 거는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풀 영상 채널이 따로 있는데, 요즘 내가 그, 뭐냐. 요즘 내가 그래요. 그, 따로 지금 그, 이런 얘기들을 내가 그풀 영상으로 남겨놓을 만한 그 약간 그러기에는 중간에 내용이 좀 약간 뭔가 너무 텅 비는 경우는 내가 풀 영상 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풀 영상은 매일매일 올리진 않아요. 난풀 영상 채널은. 근데 이제 본 채널 같은 경우는 컨텐츠 위주로 올리니까. 근데 이제 그 의외로 그런 긴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틀어놓고 라디오처럼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풀 영상들은. 틀어놓고 자기가 라디오처럼 듣다가 갑자기 뭔가 보여준다 하면 그때 그냥 한번 샥 보고 다른 때는 그냥 옆에 뭐 켜놓고 작업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럴라면 사실 시스템이 엄청나게 좋아야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루에도 동영상 막몇 개씩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나는 엔간하면 3950X를 원하는데, 근데 만약에 자기가 방송을 하면서 자기 편집자한테 따로 맡기고 자기가 편집을 안 해. 그러면 3800X 정도면 충분해요. 8시간이요? 더 될걸? 더 넘어갈걸요? 12시간 더 넘어갈걸? 어쨌든. 하여간 그런데, 일단은, 일단은 나는 그래요. 트위치는 8시간이야? 근데 어차피 난 트위치에서 안 하잖아요. 뭐냐, 아프리카 TV는 24시간 되는 거 알죠? 아프리카 TV야, 뭐, 그런, 몇십 시간 되니까. 근데 이제, 하여간 뭐 그런 거지. 하여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고. 어쨌든, 지금 얘기가 좀 옆으로 새서 그러는데, 어쨌든 내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좀 가끔 막 그런 내가 데이트 비용 이런 거 많이 못 내더라도, 그래, 나 데이트 비용 내가 많이 내주면서 좀 기다려줄 수 있다. 이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이면 아마 결혼까지 가겠죠.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방송하는 거를 뭐냐, 방송하는 거 감안하고 같이 살수 있다. 그러면 결혼해야지. 그게 안 되면 결혼을 안 하는 거지. 사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들끼리 결혼을 하거나요. 크리에이터가 결혼을 하면 크리에이터의 배우자들이 또 크리에이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거기는 해요. 크리에이터랑 결혼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만약에 이미 좀 어느 정도 잘된 유튜버가 결혼을 해. 그래서 배우자한테 자기도 한번 채널 파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최소 나는 좀,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냐, 자기가 유튜브 채널은 안 파더라도, 뭐냐, 자기가 동영상 편집을 좀 편집자가 돼주겠다. 약간 이런 수준의 배우자가 있으면 진짜 완전 대박인 거고. 내가 편집자를 해주겠다, 뭐 이러면. 그러면 대박인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급이 나타날 때까지 아마 내가 결혼을 안할것 같고. 하여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까 되게 첫인상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내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좀 그렇게 좋게 계속 바라봐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정말 지지를 해주고, 정말 이런 나를 막그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내가 결혼을 하지. 그게 아니면 결혼 결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일단 나이 차이도 높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접었어요. 나이 차이도 너무 커서 마음을 접은 것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래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송혜교 씨하고 송중기 씨의 이혼 소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까지 좀, 이렇게, 좀 겹치면서 되게 좀 착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착잡한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모르겠어요. 내가 뭐냐, 수익 창출이 이제 막 복구가 돼가지고 정확한 누적 수익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갑자기 또 지금 요즘 또 상승세를 타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추세를
앞으로 좀 계산을 해봐야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다음 달에요, 램하고 SSD는 가격 오를 거다. 그동안 존버 타던 사람들이 그 CPU 메인보드 견적을 맞출 거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램하고 SSD는 아마 그동안 많이 싸졌는데 아마 가격이 잠깐은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월 7일에 AMD CPU하고 메인보드를 바로 살 사람들이라면요, 그날 한꺼번에 지르지 말고 그 전에 램하고 SSD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부품들, 파워 이런 거 그냥 미리미리 사놓으라고 내가 유튜브에 동영상 남겨놓은 거 있어요. 지금이 램하고 SSD 사서 쟁여두기엔 딱 좋은 시기거든. 사서 쟁여두는 거. 물론 이제 3600이나 3600X급의 성능까지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9400F 가라고 해요. 그게 3600보다 싸거든. 9400F가. 왜냐면 9400F 지르는 사람들은요, 어느 이상의 욕심을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RTX 그래픽카드 안 사는 사람들이야, 그쪽은. 근데 이제 애매한 거는 9500F겠죠. 9500F가 9600K보다는 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선택지가 되겠죠. 그 전까지 9600K하고 약간 비스무리한 가치대의 성능을 원했는데, 굳이 오버클럭은 원치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 9500F로 가겠지. 근데 또 모르겠어요. 원래 그 오버클럭 하는 것도 공인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인텔에서 그 K버전 CPU들 자동 오버클럭 해준대잖아요. 9세대. 자동 오버클럭 그 소프트웨어 그 가동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오버클럭 시스템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변수지. 하여간 그렇고, 오버클럭 하다가 실패하면, 이게 보험 혜택처럼, CPU 교환해줄 수도 있대요. 완전히, 이제 보험이야. 뭐, 인텔 생명보험 들었어? 하여간 뭐,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좀 돈이 좀 정상적으로 모이는 추세.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구독자 수에 대비해서 시청 시간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좀 모이는 속도가 좀 엔간하면 좀 빨라질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그래. 그래서 약간 내가 그 첫인상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왜 그랬냐면요, 약간 내 이상형하고 조금 비슷했었어. 그 내가 대학교 1학년 때그 뭐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좀 살짝 마음을 둘까 말까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그 친구하고 좀 닮았어. 그래가지고 되게 유심히 봤는데, 나이 차이가 꽤 커가지고, 아마 그 마음은 접하댔듯 싶어요. 활동이나 열심히 해야지. 어차피 나는 그런 활동, 어차피 그런 활동은요, 물량으로 체크해요. 물량으로 체크하고, 그 물량으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퀄리티를 보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어느 정도 그런 걸 물량? 나는 그런 물량을 내세운 활동에서는 그 상위권에 들 자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고. 하여간 되게 활동은 기대가 돼요. 활동이 기대가 되고. 아, 그리고 이제 연애 얘기 나왔으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내가 오늘 낮에 SNS에요. 이거를 갖고 사진을 올렸어요. 뭐, 반지 들어간 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갖고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면서 딱그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가끔 그 생각이 딱훅 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다? 짜잔. 100주년 배치.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내가 원래 이게 배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내가 외교부에서 잠깐 이 행사 때이 티셔츠를 입고 있다가 밖에 나올 때 내가 옷을 갈아입고 갔거든요. 갈아입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이 배지가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못 찾았어. 아마 거의 두고 간 거면 그냥 거기 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어차피 나는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이걸로 갖고 다니면서 써야죠. 이걸로 갖고 다녀야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게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어. 그래서 이게 다행이고. 그래서 누가 보면 여기에다가 딱 반지 하나 올려놓죠? 여기다가 반지 하나 올려놓으면 딱그 누군가 나한테 결혼 반지 딱 선물해주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을 텐데. 착각은 자유. 예. 네. 하여간 그렇고, 하여간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나 오늘 처음 꺼내봐요. 예이, 김승훈. 이거. 위촉장. 위 사람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100주년 서포터즈로 위촉합니다. 10월 31일까지. 10월까지 이거 활동이에요. 2019년 6월 27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완상 씨. 참고로 이거 대통령 직속위원회예요. 대통령 직속위원회고. 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예전에 다른 활동 했었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뭐 활동했었지. 여기 이거 2030 정책참여단 이거 활동백서. 요 앞에 내 사진 있잖아. 나는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네. 새로운, 네, 태극기는 이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어요.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 책이 있어요.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쉽게 읽는 독립선언서를 갖다가, 한번 이거 강의 컨텐츠를 이거를 갖다가 강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강의 컨텐츠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여기에 무슨 선언서들이 있냐면요. 3.1 기미독립선언서, 그리고 2.8 독립선언서, 대한독립선언서,
대한독립여자선언서, 조선혁명선언 등이 있어요. 이거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이고, 여기다 올려놓고, 또 읽어야지. 그렇고, 이제 요 책자는, 이거, 활동 안내자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뭐, 나왔어요. 심지어 이거 컬러로 인증했다? 그래서, 나는 이거 봉사활동 인정시간은 필요가 없는데, 블로그 글자수 1500자 이상. 그리고, 나야 뭐, 나야 뭐 동영상으로 편집하면 되는 사람이니까. 동영상 나는 무조건 3분 이상이죠? 그리고, 나 광복절 기념식 아마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사적지 탐방 이런 거, 여기 있어요. 홍보 과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 공식 SNS 채널 이거 나 찾아야 되고, 댓글 공유 공감 등 피드백 활동, 그리고 월 1회 이상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의 컨텐츠 제작, 나는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어요. 난 몇 번이고 더 할 수 있고, 나는 물량으로 승부할 수 있어. 그리고 제작 과업, 활동기간 중 한 번 이상 위원회 주최 행사 활동 참여 및 후기 작성, 이거 광복절 기념식 가면 되고요. 이거 행사 광복절 기념식 가면 되고, 지역 독립운동가 및 사적지 관련 컨텐츠 제작,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 참여 기념 사업 나 실행하는 거, 나 그거 어차피 나는 근데 그거잖아요. 나 상하이 갔다 온 거는 이거 이미 그 전에 한 거라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팀별 컨텐츠 제작, 이거 자유 선정, 이거 공동 프로젝트, 이거는 팀 1회예요. 어쨌든 나는 여기서 최소 얼마 이상 하는 거,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락이 열심히 다녀야지, 이런 거. 관련 행사 열심히 다녀야죠. 광복절 기념식은 아마 그날은 내가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 그럼 나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딴 데서 해야 되네.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 계획도 앞으로 추후 착착착착 짜야 되겠고요. 일단은 나는 일단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서곡도 했을 때처럼, 일단은 그 개인 활동 영역에 있어서는 나 혼자서는 막 지방도 갈 거야. 혼자서는 막 지방도 갈 거고, 일단은 나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러니까 나는 거의 초과 수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 유튜브 각을 뽑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결국 그거예요. 나는 봉사활동 시간은 필요 없어요. 내 유튜브 각 뽑으면 돼. 나는 내 유튜브 각을 뽑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나 모르겠네. 어쨌든 열심히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보기 나눌게요.